아빠의 시골. 아빠 어디 가요? 따라와, 따라와. 어디 가요? 어서 저 정규운 그 뒤집으러 가, 뒤집으러. 아, 참네. 3월 1일 연휴를 맞이해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아빠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. 아빠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은 다시 또 이렇게 균이. 균이? 야, 시간이 별로 모른데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. 아빠는 시골 생활 초보입니다. 큰아들 이거 어떠십니까? 이거 처음 해보는데. 아, 나 재밌어. 진하게 재밌어. 이렇게 다 내려간다, 이렇게 흘러서. 그래서 뒤집어주면은 참나무에 심어놓은 종균이 나온다고. 시간이 지나면서 밑으로 흘러 내려간다네요. 이게 그러면 언제쯤 먹을 수 있어요? 자라면? 봄에? 봄에? 봄에 먹을까 싶어요. 이건 너무 커. 그래도 아버지! 하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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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장난기가 많았고 동네에서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어요. 저도 그 덕분에 엄마한테 많이 맞았죠. 그래도 어때요? 재밌으면 장땡입니다. 하우아! 하우아! 맞다. 아니다. 이 일을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짠해집니다. 큰아들이 또 까불기 시작합니다. 하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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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. 하우아! 하우아! 하우! 지금 이거 왜 때리는 거죠? 종균을 살리기 위해서 때립니다. 저는 어색합니다. 막상 카메라를 들이대니 어색함의 끝을 보여주네요. 네, 열심히 하세요. 아빠 이거 왜 때리는 거예요? 정균이 살면은 이게 빨리 나온대요, 버섯이. 뒤집어준 통나무를 두드려주면 심어놓은 버섯 정균이 활성화된다고 하네요. 뭐 하는 건데요? 아, 덮어서 요 그늘만 대야 돼. 그늘을. 마지막으로 종균을 심은 참나무통에 그늘을 만들어 주면 끝입니다. 저기로 가고 아무튼 이렇게 걸쳐 봐. 자, 여쪽에서 이렇게 걸쳐 봐. 여기는 저쪽이 있어. 그러면 요것만 해 볼까? 말을 자꾸 바꾸시죠. 천이 다 찢었는데 괜찮은 거죠? 네, 천은 상관없습니다. 아니 근데 천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?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? 큰아들도 마지막까지 장난기를 쏙 빼고 아빠 애를 끝까지 돕습니다. 나는 옴천입니다! 카메라 의식 엄청하네. 카메라 의식을 해서일까요? 무리수를 두는 큰아들. 가만히 있어. 에이요, 흘러. 칡농쿨. 칡농쿨 짱짱해. 다 찢어진 천을 바느질하듯 묶어줍니다.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장갑이 아빠는 크구만. 바람이 안 나나. 그냥 버리려고 이거 갖고 온 거야, 일부러. 아. 장갑 많이 있는데 버리려고 쓰고. 요것이 요 엄청 크게 나중에 커. 아, 이렇게 나는구나. 작업을 다 하고 보니까 표고버섯이 조금 자라있네요. 이게 무슨 버섯이죠? 이 주먹만 한 거 하나 나고 따먹었어.
이게 무슨 버섯이죠? 이게 뭐 참나무 버섯이랄까? 참나무 버섯이 아니고 표고 버섯입니다. 아이고. 아빠,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.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.